예, 반갑습니다. 역사 연구가 정진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역사 전문 채널 아로니의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21세기의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A4 4,000페이지를 제가 탈고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연구를 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에 이 책에 파묻혀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역사는 중국의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일제의 식민사관에 의해 철저하게 매도되고 왜곡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평소 생각하여 오던 중에 저는 내가 나서서 한번 바로 잡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역사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쓴이 책은 고고 역사학 학문이 아닌 비역사학의 일종인 비교 언어학과 민족학, 인류 문명사, 인간 유전학 등을 참조해서 새롭게 편찬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고대사를 알기 위해서는 그 고대사의 핵심 키워드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대사 키워드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낸 고대사의 키워드는 대략 15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풀기 위해서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야만이 방정식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분석을 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고대사가 고고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인간유전학, 천문학, 기상학 등 비역사 학문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고 통섭적인 그 학문을 통해서 역사를 조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인도 유럽이라고 하는 영어 책에 스페인어, 독어 모두 인도 유럽입니다. 인도 유럽어와 한글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비교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제가 하나씩 밝혀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고대사 키워드는 사, 수, 시, 세로 나갑니다. 영어로 사, 수, 시 이리 되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그 우리 지명이나 국가 이름이나 세계 지명을 보면 앞에 이 어간이나 어미에 사수 시세가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어떤 데는 또 서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요. 그 다음에 올그 문장이나 단어를 강조하는 그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새롭다. 혹은 뭐 위대하다, 혹은 거룩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만은 필자는 새롭다는 데큰 비중을 두고 제가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느 종족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새롭게 둥지를 털고 살게 되면 바로 사수시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비, 사비, 세비, 비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도 유럽어로 경음화가 되면 피가 됩니다. 혹은 F로 쓰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고사하더라도 이 앞에 시는 새로운 아버지. 이것도 새로운 아버지입니다. 시사, 새. 몸만 바뀌었다 뿐이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앞이나 뒤쪽에 써가 이렇게 붙든지 다른 데 놔놓고 비써 이래 되면 이 써라는 것은 새롭게 이동을 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태양 문명이었어요. 태양 문명이다 보니까 하늘을 경유했습니다. 하늘을 떠받들고 경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 요즘에는 가드라고 부르죠. 영어로 가드라고 부릅니다만 고대에는 가드가 아니었다는 거죠. 신, 신을 떠받들고 신을 경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이름이 어떻게 고대에는 기록되었는가. 아, 그래서 신은 안, 운, 인 이렇게 변형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안은 안우, 아니, 안어 이렇게 몸이 바뀌면서 연결되어 나간 거죠. 다른 단어에 연결이 되어 나간 거죠. 신을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디안, 인이에요. 인디안. 모리 사람들의 신이죠. 인디안. 인이 된 거죠. 잉글랜드. 잉글랜드. 여기 엔 이렇게 나가죠. 잉글랜드.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우리가 너미가 우리는 너미 아니다. 우리 영어로 보겠습니다. 우리 이리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영어로서는 we라고 부르죠. we. I는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인칭은 you는 2인칭이고 나머지 3인칭으로서 우리가 we가 됩니다. 영어로서는. 그런데 we가 왜 3인칭이 되었을까요? 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필자가 연구한 바 우리는 리는 태양입니다. 태양. 앞에 우는 거룩한, 위대한, 거룩한. 거룩한 태양이 우리입니다. 그 태양, 거룩한 태양은 우리고 우리는 깨우친 사람이고 또 깨우친 사람은 나아가서 스키타이입니다. 스키타이가 깨우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스키타이족은 어머니가 앞장을 서는 모계 혈통입니다. 모계라는 거죠. 그렇게 등식이 하나씩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모르고 고대사의 입문하고 책을 본다면 막상 산에 오르지만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키워드를 먼저 알아야 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태양족이라. 그 태양족이 우리고 우리는 그 태양족은 바로 깨워진 사람들이었고 깨워진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는 스키타입니다. 스키타 유목민이다. 그 사람들이 모계 혈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계 혈통 중에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아마존에서, 아마존에서, 아마존. 예. 어머니 조 사람들, 어머니 초. 예. 비교 언어학상에 예. 자음, 시옷,
지엇, 치엇은 서로 호환이 됩니다. 시엇으로 하자면 써, 지엇은 조 혹은 H 넣어가지고 조, 치엇은 초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언어의 비교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는 이 초라는 것은 종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족, 그들의 그 집합체, 그게 초입니다. 초는 초나라,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초나라 초와 같습니다. 바로 우리 그 동이족, 중국이 이야기하는 동쪽에 있는 오랑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종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을 또 하나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흑해 연안에 있는 종족을 우리는 킵착이라고 부릅니다. 킵착.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킵착입니다. 킵착이 무슨 뜻입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대사를 해독하는 키워드를 정확히 알고 나면 아주 쉽습니다. 여기에서 if는 거룩한 아버지입니다. 이거는 집단이에요. 거룩한 아버지 집단은 차의 집단. 바로 묘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묘족. 검은 머리 흑발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킵착은, 킵착 종족은 흑해 연안을 중심으로 살고 있고 지금도 살았던 사람들의 총칭이 킵착으로 나타난 것이고, 베링해를 건너서 북미로 들어간 종족이 어떤 종족이냐 뭐 축치입니다. 축치족이에요. 이것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축치족은 왜 축치라 부르느냐. 어떤 학자는 축치는 춥다는 뜻이다. 춥지. 날씨가 많이 춥지. 엉터리입니다, 이거. 축치는 이렇게 말이 우리 언어와 비슷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축치는 영어로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축치예요. 추와 치의 두 시족 집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축치입니다. 축치족이 북미로 들어간 것은 지금 기존 인간 유전학이나 기타 학문을 통해서 증명된 것은 대략 4만 년 전에 들어갔다고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와 치는 바로 시족의 집단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코 날씨가 춥다 안 춥다 이게 아닙니다. 이러한 축치 이런 것은 금방 말씀드린 킵착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보면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킵착의 그 어원과 축치의 어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인류 문명사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양. 이 태양을 요즘엔 그냥 영어로 sun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야기합니다. 달은 moon. 이건 달이죠. 달, 월. 이거는 태양이니까. 태양은 한문으로 날 일자가 되죠. 예. 그러나 고대에는 이런 용어가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생긴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고대에는 세 가지 기록으로 오늘날 지명이나 국가 이름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해. 해가 떴다. 이런 거죠. 순수 우리말입니다. 해가 떴다.
그 다음에 수리. 5월 5일 단오를 갖다가 수리날이라 그러죠. 수리날, 수리날. 수리라 불렸고요. 이집트에서는 라라고 불렸습니다. 라라고 불렸어요, 라. 세 가지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럼 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HE인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의 H는 과연 영어일까요? 영어가 아닙니다. 가림토 문자의 하나입니다. 가림토 문자 38글자 중에 H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M이 나와요. I가 나옵니다. 그 다음 T가 나와요. 전 가림토 문자입니다, 이거. 영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영어는 고대 크로아티아에서 발전해서 현대 영어로 굳어진 것은 대략 기원전 6세기 경으로 시작해서 북서부 독일 북서부에 진출한 프리지아 사람들의 언어를 중점적으로 인용하고 고대 라틴어 그리스어의 어휘를 가져다가 오늘날 현대 영어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의 모체가 가림토 문자로 드러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변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태양은 몸의 아예이오우 형식으로 하자면 하, 해, 희, 호, 후. 좀 태양입니다. 태양이에요. 여기서 자음 리얼이 붙습니다. 자음 리얼이 붙으면 하라, 하라가 할라, 해리가 헨리, 헨리가 되죠. 전부 다 태양입니다. 헬라 여, 그리스의 헬라 여신, 그것도 태양 여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 지명이나 국가 이름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수리. 수리는요,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는 이 슬로. 이 슬로는 원형이 서로죠, 서로. 서로에서 자음 리얼이 붙은 겁니다. 태양이죠,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세르비아. 이 세르. 이 세르는 수리의 몸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태양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버지, 태양의 아버지, 아버지 태양. 빨리 가자, 가자 빨리. 바꿔도 어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독립명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어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르비아,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슬로. 슬로바키아. 태양의 밝은 집단, 바키, 박. 박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표기가 됩니다. 박, 박, 이것이 우리가 흔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박씨, 밀양 박씨. 이 박은 사실 영어로서는 밝다는 것이에요. 박, 이렇게 나타납니다. 박입니다. 우리 성씨에 백씨가 있죠? 흰 백자. 백은 마찬가지입니다. 백이에요, 백. 밝은 종족이라는 거죠. 밝은 시족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밝다는 것이 그거는 나중에 또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태양의 이름이 해와 수리, 슬로, 세르 이렇게 변하는 것이고 그다음 라는 로마, 로마,
태양의 어머니. 태양의 어머니. 고대는 부계가 앞장선 것이 아니고 모계가 앞장섰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유적에 나타난 그 여인들 보면 여인들 머리 위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을 이고 다녔습니다. 여인들이. 그래서 모계가 제일 앞장섰다는 거죠. 태양의 어머니의 태양. 이렇게 되죠. 태양의 어머니. 어머니의 태양. 그러니까 모계가 앞장서니까 바로 태양은 어머니와 연결시켰다는 거죠. 그것이 부계로 바뀐 것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화로부터 부계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변형이 우리가 아는 sun이 아니라 sun, sun이 아니라 고대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루마니아는 이렇게 하면 루마니아가 됩니다. 로마에서. 예. 그 다음 리비아. 리비아. 리, 태양이에요. 아버지고. 아버지 태양, 태양의 아버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태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선이야. 단순한 그 선이 아닌 세 가지로서 기록되고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하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그럼 그렇게 태양 종족은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태양 문명을 일구어 나간 사람들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를 제가 연구를 해본 바, 그 사람들은 머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머리, 머리. 머리 사람들이 바로 태양 문명을 일구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 머리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편두를 했어요. 편두라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짱구. 앞짱구, 뒷짱구. 짱구, 짱구.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상투를 틀었어요. 상투에 나타난 사람 머리가 되어 있으면 상투를 이렇게 틀었는데 이 상투는 하늘과 교감하는 안테나 역할을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속의, 무속신앙의, 그, 무속신앙을 믿고 혹은 무속, 무당들의 그 집 앞에 가보면 이렇게 대를 기대놨어요. 대에다가 뭐 이렇게 뭐 방울도 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하는데 이 대는 하늘과 교감하는 안테나라는 것이죠. 안테나. 이 대는 바로 이 상투하고 동일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투 문화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천손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을 바로 접하는, 하늘을 경외하고 숭배하고 접하는 천손 사상을 바로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사람들이 누구냐면 흑발입니다. 서양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5권, 제 책의 이 5권 6권에서 설명이 하겠습니다만은 고대 그리스로 로마는 서양 문명이 아닙니다. 물론 서양 지역에서 형성됐으니까 서양 문명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우리 검은 머리 사람들, 머리 사람들이 문명이 로마며 그리스 문화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머리 사람들은 어떻게 표기를 하였는가? 머리는 우리말의 한문으로 두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한문으로 머리 두자입니다. 두, 영어로 두, 혹은 비하된 이야기로 하면 대가리, 대가리,
이 대입니다, 대. 자, 여기 머리를 이야기하는 대. 이것만 두와 대만 머리가 아니고 모음 변화에 따라서 그 모음 변화를 서양 학자들은 인도 유럽의 프로토 조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인도 유럽의 프로토 조어가 바로 모음 조화를 이야기하는죠. 모음이 바뀌는 현상.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말은 지금까지 우랄 알타이 어족으로 분류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우랄 알타이어라는 자체가 지금은 사멸된 시기입니다. 지금은 인도 유럽어 한글도 인도 유럽의 형태라고 연구가 되고 있고 우랄 알타이어라는 개념은 지금은 아예 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유럽어의 프로토조어라는 것은 결국은 한글의 모음조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도 유럽어도 한글과 마찬가지로 모음이 바뀝니다. 아예 이오로 바뀌어요. 바뀐 데다가 경음화 현상이 있습니다. 뒤끝은 티엇으로, 기역은 키역으로, 비읍은 피읍으로 이렇게 된소리, 경음화로 바뀌는 형태가 인도 유럽어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머리 사람들, 머리는 자, 두 다, 다, 두 디, 대 하면 타, 투, 티로 이렇게 경음화가 돼서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무엇이냐? 여기다가 엠마 붙이면 사람들이에요. 복수로서 엠만 붙이면 사람들이 된다라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족들이 바로 인류 문명을 열어나갔고 그 사람들이 태양족이라는 거죠. 머리 사람들 이꼬르 태양족. 태양족은 또 연결시켜서 설명할 광명 사람들이라는 거죠. 광명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상 1회차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